안녕. 자,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타란툴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타란툴라는 스파이더, 거미가 아니라 바로 타란툴라라고 다른 친구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때 보여드렸던 사파이어, 구티 사파이어 보석 친구 말고 안틸레스 핑크투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사육장을 꾸미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엄청나게 이쁜 친구거든요. 등갑은 영롱한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여러분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 핑크투 종류가 가이아나 핑크투, 골리앗 핑크투, 메탈릭 핑크투, 에카도리안 퍼플 핑크투, 다음에 제일 이쁜 제가 안틸레스 핑크투를 준비했는데, 우선은 집 꾸미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 환기가 잘 되는 채집통이 준비하시면 좋고요. 바닥재는 꽃피트랑 황토를 섞어서 흙 무게를 무겁게 만듭니다. 황토가 흙에 비해서 많이 무거운 쪽이라서 코코피트랑 황토를 적절하게 섞어줘요. 그러면 사육장 안에 습도 조절도 되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육장이 작은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뭐 마사토를 섞으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저는 황토를 즐겨 쓰거든요. 습도 조절도 좋아요. 정화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 있는 코르크보드 이런 것들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세팅만 해주면 사육 세팅 끝인데요. 핑크토 종류는 천장 위쪽에 특히 거미줄을 벽면이나 모서리 부분 그 다음에 뚜껑 위쪽에다가 거미줄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코르크보드나 유목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간편하게 이 정도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줘서 자리를 잡게 해주고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줘서 자리를 잡게 해주고 성체 핑크투를 넣어줄 건데요. 거미들은 사육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넣어주자마자 바로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안틸레스 핑크투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지금 탈피한 지 좀 꽤 돼서 발색이 좀 빠진 건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안틸레스 핑크투가 발색이 굉장히 좋을 때이고요. 얘네들은 다 크면 성체 기준이 보통 12cm에서 13cm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친구 말고 수컷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해온 친구예요. 그래서 한 번식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이 친구가 바로 제가 유체 때부터 키운 친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거미를 치고 살았어요. 유체 때부터 여태까지 다 위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는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아까 암컷보다 발색이 굉장히 이쁜 편인데요. 우와, 이거 보세요. 되게 영롱하고 엄청 이쁘죠. 자, 이 친구가 바로 안틸레스 핑크투 수컷 완성체입니다. 오, 야, 진짜 이쁘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구티 사파이어도 굉장히 이쁜 발색을 갖고 블루 반분도 굉장히 이쁜데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타란툴라를 키우는 재미가 컬렉션 하는 재미가 미안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앞발에 식각이라고 해서 여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수컷의 생식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갈고리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갈고리가 있어야 수컷 완성체라고 할 수 있고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굉장히 갑작스럽지만 핑크투들은 그냥 이렇게 수컷 사육장에 암컷을 살짝 밀어볼게요. 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이 좋으면은 메이팅이 금세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 와, 여러분들 넣자마자 메이팅이 이루어지려고 해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핀셋으로 수컷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메이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만나자마자 1초 만에 와, 수컷이 되게 능숙하게 식각으로 메이팅을 하는 장면인데 오, 암컷도 수컷이 싫지는 않은가 봐요. 알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자연 브리딩을 하거나 그냥 어미가 부화시킬 정도로 가만히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좀 부화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 결론은 어미한테 그냥 맡기라는 그 말입니다. 자, 와,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갈고리로 암컷생 시키를 찔러서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건데 수컷이 되게 젊은데도 그리고 암컷이 잡아먹을 건데도 힘내서 저렇게 짝짓기를 한다는 모습이 굉장히 대견하네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수정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인데 어? 짝짓기가 완료가 됐어요. 아, 암컷이 순순히 받아주느라 그냥 짝짓기가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식각으로 정자를 주입을 하면서 원활하게 됐습니다. 자, 그냥 성공해 부렸죠?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사파이어 파란 색깔의 유체의 우리 보석 친구들이 태어날 겁니다. 제가 한두 달 뒤에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아, 자 여러분들 수컷이 굉장히 능숙하게도 자연스럽게 짝짓기를 다 완료하고 천천히 빼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앞다리를 계속 흔든다는 자체가 암컷을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암컷 사이즈가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사실 야야 안돼 야야 그만해 수컷아 그만해. 아니야 괜찮아 오지마. 수컷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암컷은 이제 넣어놓도록 하고 한 번 더 메이팅을 붙여놓은 후에 산란 받는 걸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얼떨결에 성체급 안틸레스 핑크토 소개시켜드렸고 메이팅까지 하였는데요. 타란출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독성은 있지만 키우는데 어렵지 않고 핀셋으로 방금처럼 컨트롤 하시면서 집에서도 편하게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